안녕하세요. 유튜버 라임냥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울철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왕송 호수공원에 나와봤습니다.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은지 이제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리다!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여기는 습지 생태공원이래요. 연꽃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풀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관찰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바로 옆에 자연이 있어서 자연이랑 같이 아이들이 놀이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분수대가 하고 있네요. 마음까지 시원해지네. 한적하고 너무 좋다. 레일바이크다. 여기는 레일바이크를 타는 레일, 철도인데요. 바로 옆에 호수가 있어서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호수를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 여기가 스카이레일 타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한번 스릴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막상 올라오니까 좀 무서운데 한번 시원하게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조류생태과학관이 이렇게 있어서 잠깐 들렀다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오! 엄청 가깝게 볼 수 있어요! 크기가 오늘 이렇게 왕송 호수공원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가족이나 연인끼리 오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연말 연시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면 어떨까요? 왕송 호수공원으로 놀러 오세요.